불교 참나론 좀 했는데요. 우리 기존에 그려놓은 거 가지고 보면 좀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예전에 이거 기억하시나요? 우리 후신결의 공적영지만 잘 알면 돼요. 공적영지인데 석가모니 부처가 그 디가 니까야 거기 깨왔다경 이렇게 얘기했죠. 형상이 없고 형상이 없다. 형상이 없는데 빛나는 의식이다. 빛나는 의식이다. 공적영지가 형상은 없는데 빛나는 의식이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도 이 얘기를 한 거죠. 지금 이걸 이미지로 이렇게 그려놓으면, 도예로 해놓으면 좋은 게, 이 공적 하나만 봐도요, 공적 하나만 봐도, 텅 비었다는 측면에서 불교에서 구공이라고 하는데, 구공이지만, 원불교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구공. 모든 게 없어서, 있고 없음 전체가 없어서, 하지만 보통 구공은 원래 유무, 아 법에서 쓰죠. 아 법. 나와 남. 나와 존재가, 나와 존재가 모두 없다. 그런데 원불교에서 동시에 부족이다. 근데 동시에 꽉차 있다. 그러니까 공성 하나도 텅 비었는데 꽉차 있다라고 보신다면 이게 대승불교적 관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저기 중간학파는 중간학파는 이거를 지금 이텅빔 측면에서만 강조하고 무자성만 강조해. 자성이 없다. 그러니까 근데 중간학파는 무자성이 뭐냐? 연기를 전제하네. 연기, 마음법은 다 연기하니까 상호우전하니까 무자성. 독립, 고정, 불변의 실체가 없다. 그러니까 스스로 힘으로 자립할 수 있는 어떤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부정적 의미로만 씁니다, 무자성은. 그래서 이 무자성만 얘기한 거예요. 공성이라는 건 무자성이다. 뭐 영지라는 거는 지금 그 용수보살의 이런 중간사상, 중간파는 공종이라고 하는데, 공종의 논리인데, 문제가 공종 중간파와, 공종은 원래 반야경이죠. 반야경은 동의시하면 안 돼요. 이 중간파 함정이 있는 게, 공종. 유식학은, 공종에 대해서 유식학은 상종이라고 그러거든요, 상종. 그 다음에 화엄종계통은 성종. 우리 선불교나 화엄종, 대승기신론 등의 열애장 사상은 불성을 인정하는 건 성종. 유식학, 어떻게 이 우주가 펼쳐지는지에 관심이 있는 의식, 일체 유심이죠. 마음법이 어떻게 마음에서 나타나는지를 강조하는 건 상종. 이 상종도 사실은 성종과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데 상쪽에도 강조를 두고 있다는 것뿐이죠. 근데 이 공종도 사실은 공종도 다르지 않아요. 공종도. 근데 누가 다르게 해놨느냐? 이 중간파가 문제입니다. 중간파는 공종이라고 하는데 공종의 경전은 반야경이죠. 600권 반야경. 600권 반야경의 그 반야경 내용들을 풀다가 용수보살이 중간파를 주장해서 이 공종의 중간파랑 상종의 유식파가 서로 대립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근본적으로는 대립이 아닙니다. 그래서 뭘 보면 아냐면, 자, 저기 유식학파 입장이에요. 유식학파 입장은 성종을 상정하지 않고 공과 상, 자기들의 반야부계통과 자기들 반야 중간파죠. 유식파가 이 반야경파와 자기들을 위상정립할 때 부처님이 오셔서 첫 번째 소승불교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성제. 두 번째 이 공종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여기까지는 아직 거기서 요의라 그러는데요. 궁극의 깨달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종에서는 주로 무자성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성.
악성이 옵니다. 여기서는 아공을 주로 얘기하고, 여기서는 법공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신밀경에서 구공을 얘기한 거죠. 해신밀경이나 화엄경 이런 천태종에서 성종이 아니라 여기서 상종이죠. 상종, 우리 유식을 얘기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신기하게 유식학파를 무시하는 중간학파가 티벳 겔루파에서 이것도 중시해요. 유식학파 입장을 받아들여서. 그래서 이걸 달라이라마가 항상 부처님이 법륜을 전할 때, 불릴 때 처음에는 소승, 두 번째는 반야경, 중론사상, 세 번째는 유식학과 열애장 사상을 얘기했다. 근데 유식, 열애장 부정론이잖아요. 그래서 저기 겔루파는 이건 가짜라는 거예요. 이건 방편이라는 거예요. 두 입장 아시겠어요? 유식학파는 이게 요 방편이라 유식학에서 진짜를 얘기했다고 하는 거고, 무자성을 얘기해 놓으니까 사람들이 불성이 있는 줄 모르니까 이때 와서 온전히 자성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기 티벳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소승 얘기하다가 아공, 공정에서 법공을 얘기하면서 끝났다는 가르침이 무자성으로.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다. 독립, 고정, 불변, 실체는 없다 하면서 끝났다는 거예요. 없다 해서. 근데 왜 열애장이 다시 나왔느냐? 사람들이 없다고 하니까 너무 방황하길래 방편으로 열애장 같은 그 참나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웃기죠. 왜 유식학파의 이론을 공정에서 왜 가져와가지고 이상하게 억지로 쓰는지. 근데 이게 나름 좋아 보였나 봐요. 공정에서 결론 다 났는데 상종을 왜 했느냐라고 물으면 두려워하니까 방편으로 참나 같은 걸 건네줬다. 자, 일단 이렇게 그러면 유식학파 입장에서는 이런 입장이에요. 유식학파는 상종이 궁극이라는 건데 이 유식학파를 더 극대화시킨 게 본성종이니까요. 화엄종이나 천태종, 열애장 사상이니까 둘이 잘 통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공종도 무자성을 공을 강조해서 그렇지, 텅 빔을 강조해서 그렇지, 원래 하나라고 보는 거예요, 유식학파도. 자, 여기까지 이해하신다면, 뭐냐면, 중간학파 얘네들이 이상하다는 거 아셔. 쟤들이 소승과 대승 사이에 껴있어. 소승의 입장은, 제법 무아였잖아요. 제법 무아. 만법에 무아, 나라는 게 없다. 이게 소승이라면, 대승은 제법이 그대로 열반이라는 거예요. 그쵸? 이게 소승이고 이게 대승이거든요, 원래. 이게 반야경도 이래요. 반야경도 제법이 본래 공이요. 공인, 공성은 그대로 열반이다. 만법이 그대로 참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야경도 원래. 근데 이 중간에, 중간에 뭐가 끼어들었냐면 여기에 이 반야경을 풀겠다면서 덤빈 이 소승 대승의 약간 어중간한 애들이 중간이 끼어들어서 제 법은 무자성이다. 자성이 없다는 거다. 마음법에. 그러니까 영원 불멸한 거 하나도 없다. 뭐 결론 끝. 좀 이상하죠. 제 법 무아는 마음법은 마음법에 나라고 할 게 없으니까 내려놓고 열반에 들자 해요. 열반에 들어요. 그리고 이쪽 대승은 아니 너만 열반에 드는 게 아니라 원래 마음법이 그대로 다 열반이야. 다 참나작용이야. 근데 갑자기 중간이 이걸 풀겠다고 등장한 애들이 마음법은 조금도 고정불멸한 게 없어서 자성이 없다가 제법 무아의 참뜻입니다 하고 등장. 얘네들은 영원한 것 자체를 다 부정해버리기 때문에 중간학파랑 반야는 다르다는 거예요. 반야경을 푼다고 해서 같은 패가 아니라 이것까지 보시면, 중간이 좀 이상하다는 거 아셔야 돼요. 중간학파가 이상하다. 중간학파가 이상하지, 반야경, 공종 자체가 다 이상한 게 아니다. 중간학파가 이상하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보죠. 이 텅 빔이 무자성, 형상이 없고 무자성이라는 거는, 이제 유식학에서 어떻게 풀어주냐면 유식학에서 여기서 무자성이라는 건 진짜 자성이 없다는 게 아니라 텅빔을 상징하는 텅빔. 어떠한 형상도 없는 텅빔을 상징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와 법, 남이 남이니 하는 모든 분별이 없는 떨어진 자리란 뜻이고, 무자성이면서 동시에 자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강조하면 반야경이고, 여기까지 얘기하니까 유식하기 모든 걸 설명하게 됐다. 그래서 자성이라고 하면서, 이 자성을 유식하기 위해서 원성실성이라고 해서, 원만하면서 온전히 이루어진, 본래 원만하고 온전히 이루어진 참된 본성이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유식학부터 이미 공은 공이 아니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유식학 이전에, 우리가 이번에 다뤘던 마하바냐바라는 경우에서 뭐라고 했냐면, 마음법의 이 공성은 그대로 진여다라고 주장했고, 그 안에 육바라밀이 꽉꽉 차 있다고 그랬죠. 이미 마하바냐바라밀경에서 마음법의 공성은 그대로 마음법의 진여요, 마음법의 열반이다. 그래서 마음법이 공하다는 건 마음법은 본래 열반 상태라는 걸 얘기하는 거다. 이걸 팔천성 반야경부터 반야경이 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학파가 이상한 거라는 거예요. 그걸 아시고 보시면, 결국 반야경 쪽도 공성과 진여를 얘기하고, 유식학은 이 공성을 받아서 무자성, 일반 무자성이라고 자꾸 주장하니까 중간 논자들이 승희의 최고 궁극의 의미의 무자성이다. 그텅 빔을 말하는 거지, 니네가 말하는 것처럼 그냥 그 독립 고정 불변의 실체가 없다는 식의 이런 무자성은 아니다. 이 공성의 무자성은 궁극의 의미에서의 무자성, 어떤 형상도 없다는 무자성이다. 어떤 특성도 없고. 그러니까 이 동시에 무자성인 동시에 뭐라고 해? 원만하게 성취된 자성을 가지고 있다. 꽉 찬. 그러니까 구공이면서 부족이다. 여기에 다 들어있죠. 유식학도 이거고요. 반야경도 이거고, 유식학도 이거고. 결국 텅빈 중에 공, 공한 중에 불공. 텅 비어 있지만 동시에 불공. 공덕이, 육바라밀의 공덕이 꽉차 있다. 이거 대승기신론의 주장입니다. 다 똑같죠. 그이 공성을 알아차리는 의식, 지극히 미묘한 의식, 빛나는 의식, 여기가 이제 팔식이죠. 팔식 중에 청정한 의식을 구식이라고, 오염되지 않은 구식자리입니다. 이 구식이 진리를, 자기 본성을 직관하고 있죠. 육바라밀의 본성을 직관하고 있는 상태가 공성, 직관, 진여죠. 공성이 그대로 진여니까 진여 직관 상태죠. 이거를 유식학에서 무분별지라고 부르면서, 이 무분별지와 이 진여를 합해서 원성실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식학의 궁극의 절대 진리는 진여의 진리만이 아니에요. 진리를 알아차리는 지혜까지 포함해서 궁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팔식 중에 청정한 요소인 구식, 밀교에서 말하는 지극히 미묘한 의식, 뭐죠? 진심, 대승불교에서 일심, 한마음이라고 하는 거. 요 모든 게 그대로 전체가 뭐라고 그러죠? 유식학에서부터 이미 궁극의 진리고, 성종에서도 이게 우리의 불성이고요. 상종에서도 원성실성이라고 해서 궁극의 진여고, 공종에서도 공성을 알아차리고 있는 이 무분별지가 반야바라밀이라고 해서 반야바라밀을 궁극의 참나각성 상태로 파악하면서, 마하바냐바라밀 경에서도 바냐바라밀을 최고로 치는 궁극의 진리와 하나 된 상태로 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냐바라밀만 얻으면 온몸에 병이 사라진다는 주장까지 하는 거예요. 관자재보살이 깊은 심오한 바냐바라밀에 들어있을 때 일체 오온이 다 진여라는 걸 깨닫고 궁극 모든 고액을 넘어갔다는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종, 상종, 성종은 다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이해되시죠? 이 그림으로 보면 공적한 중에 꽉차 있고, 공이 텅 비어 있는 중에 꽉차 있는 공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구공이라고. 구공을 아시면 돼요. 꽉차 있는 공이다. 그리고 그거를 알아차리는 의식이 있어서 그 구공을 알아차린, 자기가 자기를 알아차리는 상태가 우리가 아는 무분별지 상태다. 반야바라밀의 상태다. 이게 반야바라밀의 상태죠. 이렇게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림을 가지고 봐야 오히려 잘 풀리는 게 있을 것 같아서 이랬어요. 그러니까 공도 그냥 텅 빈 게 아니라 꽉 차 있는 공이다. 이런 걸 지금 중간 앞에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중간 앞에서 공이라는 건 그냥 무자성이지 독립 고정 불변 실체가 없다는 의미지 부정적인 의미지 진짜 결여의 의미예요. 꽉 차 있는 공이라는 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나오면 설명을 못 하는 건데 중간판은 그 경전을.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게 다 이 설명이 되는 거는 반야경부터 유식학과 유식학에서 화엄경 대승기 신론까지 다 설명이 된단 말이에요. 대승은 다 똑같아요. 텅 비어 있는 공이에요. 텅 비어 있는데 알아차리는 공이고요. 텅 빈 중에 모든 진리의 공덕을 꽉 차고 있어 꽉 가지고 있어서 이걸 뭐라 그래요? 마음법을 갖추고 있는 진리를 법신이라고 하죠. 예. 진리를 갖추고 있는 법신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상태, 이 법신이 여기 결치죠. 진리를 무분별지 상태에서 직관하고 있는 이 상태가 그대로 법신이에요. 의식은 있으니까 몸이 있다고 하는 거고 정신적인 몸이죠. 진리를 갖추고 있으니까 이 텅 빈 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도 한번 보세요. 어떠세요? 그러니까 공을 실체로 안 보기 때문에 일어난 일. 또 절대적 실체를 인정 안 하니까 꼬이는 거예요. 공을 그냥 부정어로만 쓰니까 절대적 실체를 의미하는 걸로 절대 생각을 안 하는데 안타까운 거는 팔천성 반야경부터 반야경에서는요. 여기 있나? 반야경에서는요. 벌써 공을 그때 제가 예전에 해드렸지만 공을 진여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까지 해요. 열애가 지닌 그 진여와 만법의 진여는 하나의 진여이며 둘이 아닌 진여다. 진여라는 점에서 다 하나다. 그러니까 만법의 공성과 열애의 공성이 다 하나다. 이런 이상한 말도 하고 만법은 자성이 없다. 그런데 진여를 자성으로 삼는다. 그러니까 이때 부정적인 무자성이란 말을 반야경에서 쓰긴 하지만 이건 만법의 독자적 고정 불변 실체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만법의 본래 모습으로서 공성을 얘기할 때는 무자성이 아닌 거야. 진여를 의미할 때 쓰는 거야. 그러니까 공성에도 이 그 텅 빈과 꽉 참의 요소가 다 있다는 거죠. 초창기 반야경이 등장할 때부터 이미. 공성이란 말 쓰면서 공성의 다른 이름으로 진여, 열반, 청정함이란 말을 써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러니까 팔천성 반야경부터 그 이어져 온 흐름은 그 공성에 대해서 이런 거예요. 만약에 오온이 공하다. 그러면 오온의 자성이 공하다거든요. 오온의 자성이 없다. 이렇게 번역이 되죠. 반야신경에서 오온의 자성이 없다고 했지 않냐, 실제로. 오온이 개 공하다는 건 오온 자성이 공하다는 거거든요. 그럼 오온 자성이 없다라는 의미가 무자성이냐, 단순히. 그럼 중간학파는 무자성이 다고 더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유식학파는 벌써, 그러니까 유식학 이전에 팔천성 반야경만 봐도 오온은 자성이 없는데 동시에 뭐다? 공이 자성이다. 이런 의미로 쓴 오온은 자성이 없다라는 의미 하나랑 두 번째 자성이 공이다. 자성이 공인데 공이라는 건 사실은 열반이요 진여다. 이런 말을 쓸 필요가 없죠. 그냥 부정으로만 썼다면. 공이 왜 열반이라고 해요? 이러면 실체가 돼버리잖아요. 말이 안 되죠. 이때는 없다는 의미여야 돼요. 그냥 오온 개 공이 원래 이제 원문으로 보면 오온의 자성이 공 없다예요. 오온은 자성이 없다 의미가 가능해요. 이제 이걸 중간학파가 미는데 이 부분은 팔천성 반야경 이 부분은 어떻게 풀 거냐는 거죠. 오온의 자성이 그래서 오온은 자성이 공이다. 이렇기 때문에 뒤에 반야신경을 보면 뒤에 가면 공은 불생불멸하다는 공 자체에 대한 얘기를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안 그러면 이상하죠. 오온이 자성이 없다는 의미로 말 만약에 썼다면 없다는 것은 불생불멸이요. 없다는 것은 부증불감이다. 이상하잖아요. 굳이 말할 필요가 없죠. 그냥 없다고 하면 그만이지. 그래서 자성이 공하다. 열반이요 진여라는 의미까지 있기 때문에 이게 이래서 없다는 걸 강조해놓더니 이렇게 헷갈리는 애들이 나오길래
우리 유식학이 나왔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우리 유식학은 자성이 공하다는 거를 더 적극적으로 풀어서 자성이 진여요. 진여라는 건 반야경에서 이미 얘기했어요. 그 진여라는 거를 원성실성이라는 의미로 더 추가적으로 자성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를 우린 밝혔다. 그래서 우리 와서야 궁극의 요의라는 게 궁극의 의미가 드러났다. 반야경에서는 아직 궁극은 아니었다. 설명 안 된 게 있었다. 그래서 자성이 없다는 쪽으로 너무 텅 비었다는 쪽만 강조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그 의미를 밝혀줬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공에서 어떻게 우주가 나왔는지를 아리아식을 가지고 8식, 7식, 6식, 5식설을 가지고 이 우주를 설명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우주의 현상을 잘 설명한다 그래서 상종이라고 하는 공만강률은 공종, 상종 이 다 아울러서 이제 통합적으로 설명을 잘하면 이제 성종 그런 거 여기까지 하나요?